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가 공식으로 웁사운드를 제거한 후 전세계 로블록스 유저들이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자. 세이브 더 OOF. 트위터에서는 세이브 더 OOF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웁사운드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고 있고 새롭게 바뀐 소리를 싫어해서 아예 다른 소리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있어. 몇 가지를 보여줄게. Again. Oh, oh, oh. 심지어 새로 바뀐 소리가 여기에서 가져온 게 아니냐는 트윗도 있었어. 만 달러 판매설. 트위터 중에는 원작자 토미 탈라리코가 음원을 만 달러에 판매하려고 했는데 로블록스가 구매하지 않았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어. 이것은 루머일 뿐 얼마에 판매하겠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힌 바가 없어. 확실한 건 로블록스가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OOF 장례식. 장례식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로블록스 뉴스 계정인 RBX 뉴스가 주최하는 장례식이야. 태평양 표준시로 7월 28일 오후 12시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로블록스에서 삭제한 죽는 소리를 장례를 치러준다니 정말 웃긴 발상이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옵사운드를 그리워하고 있고 로블록스와 심지어 옵사운드 원작자에 대해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